4번. 주택이 식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당이네요. 식사실입니다. 첫 번째, 독립형은 쾌적한 식당 구성이 가능하다. 독립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부엌 공간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식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자료 두고 냉장고 이렇게 뒀다라고 할 때에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식탁을 마련해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겠다. 완전히 독립을 시켜놨어요. 진입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부엌은 여기로 들어가고 식사실은 여기로 들어가고 되게 독립된 이런 식당을 구성했을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형은 쾌적한 식당 구성 가능하다. 완전한 독립된 식사실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부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요. 거실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방해받지 않고 독립되게 식사를 조용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뭐창 같은 게 있으면은 전망대 보면서요. 아주 좋은 형태예요. 그러나 소규모 주택에서는 독립형으로 해가지고 식사실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커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리빙, 다이닝, 키친. 자, 리빙은 거실이에요. 그죠? 이건 거실이고 다이닝은 식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키친은 부엌이에요. 그래서 리빙, 다이닝, 키친 같은 경우에는 LDK 형식이라고 합니다. 점점. L 플러스 D 플러스 만약에 K로 한다면은 거실 따로 그다음에 식사실 따로 부엌 따로 이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L점 D점K라든가 LDK 형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과 식사실과 부엌이 그냥 하나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형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간의 이용률이 높다라는 거죠. 별도로 막 주게 되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로 놓기 때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리빙 키친은 거실의 분위기에서 식사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거예요. 리빙 키친 같은 경우에는 리빙은 뭐예요? 거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실 같은 리빙 키친이니까 거실. 그다음에 키친 같은 경우에는 K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거실과 그다음에 부엌이 같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거실 그다음에 부엌이 같이 있는 형태고 별도로 식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실과 식사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과 부엌을 같이 마련해 놓고 식사는 거실에 그냥 거실에서 부엌 쪽에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것처럼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때 활용되는 그런 소규모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실의 분위기에서 그냥 식사를 하고자 할때 거실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같이 이렇게 꾸며놓는다든가 거실의 한쪽에 이렇게 테이블을 놔둬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위주예요. 거실 위주이기 때문에 거실의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고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다이닝 키친 같은 경우에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부엌 공간 같이 놓는 것입니다. 일명 다이닝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매번 여러분들이 봅니다. 어디서요? 드라마에서 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부엌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다음에 식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밥 먹는 씬 나오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여기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이것은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부의 동선이 길고 주부의 동선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독립되어 있을 때는 음식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식사실까지 가야 되는데 독립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여기서 밥 차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상에다 얹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부의 동선은 길지 않고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주부의 동선은 짧아지고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거는 그렇다고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쉬운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쉬운 듯한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은 독립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으니까 이 각각의 공간을 하나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간의 이용률이 높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빙 키친이니까는 LK인데 그러면 다이닝 룸이 없는데 왜 식당을 갖다 이야기했냐? 그럼 거실에서 식사한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거실에서 식사할 때도 거실의 분위기를 연출한다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요. 디케 형식 같은 게 나인에 같은 경우에 이런 형식은 드라마에서 보는 경우라는 것을 연상을 해내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뭔 형식이냐라고 해서 고민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택이니까 쉬운 문제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잘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잘못 설명되어 있는 건요 부분. 문제 5번.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복리시설에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 생활하는 분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복리시설을 기억을 하려고 해봐야 만약에 외우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문제 나오게 되면 내가 외웠냐 아니었냐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공부 안 했으니까 어렵겠지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비교해보면 돼요. 비교해보면 됩니다.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계획을 할 때 덜렁 그냥 이런 맨땅에 도로가 있으면 맨땅에 그냥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담장도 간단하게 이렇게 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쵸? 담장도 넣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막 주차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주차는 이쪽에다 하겠다. 그럼 주차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도 그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비를 맞지 않게 하겠다 할 때 뚜껑도 뒤집어 씌워야 되겠죠. 그렇죠? 문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창고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또는 부엌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스 보일러 쓴다 그러면 가스 보관통을 갖다가 이렇게 본배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할 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건물을 계획을 할 때 당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당연 들어가는 게 부대예요. 부대 시설이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부대 시설이고요. 복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리는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운동하는 데가 있다. 운동하면 나 건강해지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복리 시설이에요. 운동시설 같은 것들. 그렇죠? 주차시설은 주차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있어야 되니까 부대 시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부대 시설에 들어갑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대 시설 들어가요. 기계실이 있다? 그것도 부대실이에요.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근데 놀이터가 있다. 놀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놀 수 있어. 노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이 됩니다. 대개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또는 놀이터 같은 것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회당 같은 것들 회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헬스클럽을 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경로당. 경로당은 복리시설이 되겠죠. 노인분들 앉아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참 좋다라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에 편리하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복리시설로 본다면 경로당 복리.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있어서 편안한 건 아니에요. 관리를 해드리니까 부대시설이라는 거죠.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부대시설이 되겠죠. 놀이터, 이건 복리시설이 있으면 아이들도 놀고 어른도 이게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같은 거 칠 수 있으니까 얘도 복리. 그 다음에 주민 운동시설, 운동에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도 복리예요. 따라서 부대시설은 얘니까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셔. 복리. 부대. 답은 부대시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잘 바라다 보기 바랍니다. 꼭 알지 못하도 복리시설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운동시설, 놀이터, 경로당은 있어서 좋다. 각각 노인분들, 아이들, 그 다음에 어른들, 성인들이라든가 뭐 다 포함해서. 근데 이건 그렇지 않구나. 성격이 틀리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속하지 않는 것은 종류에 나왔을 때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법 문제였고요.